저희가 가장 많이 이제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영어 공부를 좀 많이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부 과정을 마치고 나면은 전 세계에 세계 평화 통일 가정이나 기반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전 세계에서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어 실력이 안 돼서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사실은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과정까지 하고 나면 영어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독서를 좀 많이 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준비는 그 이 신학과에 들어가는 명확한 동기 그리고 목표, 목적이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대학생활이기 때문에 자기가 대학생활 속에서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대학을 졸업할 때는 어떤 모습이 되고 싶은지 그런 것을 생각하고 명확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라도 생각하고 오시면 좋은 대학생활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학과 같은 경우는 조금 팁을 주자면은 선배들하고 친하게 지내라.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 아니면 공부 잘하는 선배랑 친하게 지내서 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자기가 성적이 좀 잘 안 나온다고 생각될 때는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 또 우리 학과 학생들이 굉장히 잘 가르쳐줍니다. 이게 또 신학과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또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약간 뭘 배우고 있는지 모르겠다. 뭐가 남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학생들이 좀 많았어요. 이게 시험만을 위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성적을 신경 쓰지 않고 그 말씀이나 내가 정말 공부해야 되는 것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성적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학과 자랑은 여기 있는 학생들이죠. 우리 학생들이 가장 자랑일 것 같아요. 전국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되게 순수하고 또 열정이 넘치는 학생들이어서 저희는 항상 교수님들이 우리 학생들이 너무 좋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학과는 제가 가히 참부모님의 자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 세계 단 하나 있는 학과니까 역시 어디에서보다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을 생각하고 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갖춰져 있다는 거. 그러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 참 어머님께서 직접 미래 지도자 양손 집회라는 게 주관해 주셨어요. 그때 저도 참석했는데 참부모님께서는 유메노히라고 일본어로 말씀하셨어요. 그때 저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났는 게 역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참부모님 우리의 자랑이다. 그리고 그렇게 참부모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우리가 미래 지도자로서 참부모님께서 뭔가 보시는 그것 자체가 정말 자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일본 유학생으로서 많은 뭔가 장학금도 받고 있어서 그런 뭔가 장학금을 받으면서 그만큼 뭔가 성장하고 그만큼 참부모님을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목사님이죠. 아니 아닙니다. 아직 아닙니다. 신학과 오려면은 내신 성적을 잘 받아야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리 여기 오면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날 수 있고 선후배들 있고 하니까 꼭 입학해서 같이 만나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거대로 뭔가 잘 준비하시고 마음도 잘 정리하셔서 오셨으면 좋겠고 올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고 잘 선택했으니까 후회하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을 충분히 베팅할 만한 가치가 있는 학과입니다. 이거. 맞습니다. 네, 이 신학과는 정말 재미있는 친구들이 많고 그리고 마음 따뜻한 그런 톤지들이 많고 그리고 저도 여기에 와서 정말 신학과에 와서 진짜 좋았다 그런 마음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많이 성장하고 있어서 여기 신학과에 와서 정말 좋다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오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신학과에 오세요. 오세요.